오늘은 가수 아이유가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 A씨가 5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의 좋은 날, 삐삐의 가요와 후브, 셀러브리티로 총 6곡입니다. 이 중 셀러브리티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했습니다. 아이유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상에서 표절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2013년 발매된 분홍신은 해외 뮤지션 넥타의 퀴어스 어스와 멜로디 일부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였던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두 곡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튜브 등을 통해 아이유의 곡과 다른 아티스트의 곡을 비교하며 표절을 주장하는 영상이 여러 차례 올라와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유는 가사 표절 의혹도 받았습니다. 2017년 발매된 밤편지의 가사가 도지민 시인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표절킬러는 아이유의 가사에서 당신 따스한 손 꼭 잡고 곧장 머나 먼 곳까지 함께 가버릴 수만 있다면 아 얼마나 좋을까요? 등의 구절을 시와 비교하며 표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고발 사건과는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이유의 표절 여부는 결국 저작권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를 당한 사람, 즉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고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